안녕하세요. 미량 행운대로점이고요. 오늘 또 먹고 싶은 거 있어서 찍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예, 피자 핫도그, 시금치 베이글, 할라피뇨 베이글. 이거 새로 나왔어요. 제가 얼른 준비해서 올게요. 짠, 다 준비했어요. 왜 준비를 했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예, 전자레인지에 돌렸고요. 이것도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겠다.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얘는 안전빵으로 맛있을 것 같거든요. 좀 독특한 맛이 그나마 강하죠. 이건 할라피뇨라서 매운맛이니까 나중에 먹어야 되겠죠. 시금치 치즈. 조금 순한 맛일 거 같아요. 얘를 먼저 먹어볼게요. 아, 이따 커피를 먹으면 먹어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다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렇게 먹을게요. 따뜻한 맛. 치즈집에 살짝의 고소함. 이거요. 맛이 없다고도 못하겠고요. 맛있다고도 못하겠죠, 솔직히.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단지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괜찮아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단맛이 단거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 기존 베이글처럼 겉바속촉은 아니에요. 전부 촉촉해요. 일단 나쁘지는 않지만. 또 올렸어. 어떡해. 이제 안 올리려고 그러는데.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다. 근데 먹을 만은 하다. 커피 한번 먹고 이제 피자로 가볼게요. 짜잔. 좀 비주얼은 그렇게 썩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근데 그래도 이런 거는 다 아는 맛이잖아요. 그래도 궁금해요. 왜? 신상이니까. 약간의 단맛도 있고, 나쁘진 않네요.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파갖고 다 맛있어요, 역시. 그러니까 애기들은 못 먹겠네요. 좀 매워요. 달달하니 그렇네요. 맛있습니다. 어서오세요. 한 입만 먹고 끊고 다시 올게요. 짱짱. 짠! 다시 왔어요. 커피 한번 먹고요. 이 슬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손님이 오면은 끊어야 된다는. 아, 근데 이거 저는 맛있네요. 괜찮네요, 생각보다. 뭐, 아, 생각보다라기보단 기대했던 것보다, 아, 생각보다 그게 그 말이구나. 소시지도 냄새나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빵이 촉촉하게 늘어지는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맛 안 좋아할 거예요. 보이죠? 덜렁덜렁한 이 빵. 아쉬운 점은 이 소시지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 안 넣는 이유가 있겠죠? 비싸서 그런가? 설마. 근데 식으니까 살짝 질기 주네요. 우유의 단맛도 있어요. 단짠단짠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맛에 단맛이 살짝 추가됐어요. 아, 음식 평평하는 건 아니에요. 내 솔직한 맛을 말해주는 거지. 내가 먹어보고 느낀 거를. 그냥 개인적인 내 취향이에요. 아, 은근히 맵네, 이거. 그거는 마음에 드네, 매운 거. 근데 맵찔이들은 먹지 마세요. 후회할 거예요.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어요. 그거 못 먹겠는 사람은 먹지 마요. 매워요. 근데 매워도 먹고 싶다. 그럼 먹어도 돼요. 왜? 자기 마음이 좋거든? 먹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먹어. 소시지 맛있네. 전 소시지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소시지 맛있네. 오늘 한 번밖에 안 눌렸어요. 앞으로 점점 줄여 볼게요. 이제 얘는 다 먹었어요. 하나 또 매운 거. 할라피뇨 베이글. 이번에 똑같은 한 번 못 먹고 먹어야 될까요? 사실은 오늘 배고픈데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었어요. 저 쭈꾸미가 너무 먹고 싶어요. 불량나는 쭈꾸미. 쭈꾸미에다가 쭈꾸미 마요소스 김 싸갖고 아, 소주 한 잔 하면 겁나 맛있는데 그거 한 가지면 저 소주 한 다섯 병도 먹을 수 있는데. 얘는 살짝 짜증을 나고요. 이거 만드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맛으로, 무슨 의미로, 무슨 생각으로 만들려고 한 건지, 무슨 맛을 내려고 한 건지. 그런 느낌이에요. 한 개도 맵지 않은 고추장을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고추장빵? 깔끔함이 아닌 약간 텁텁함이, 고추장에서 텁텁한 맛이 느껴지는 정도? 이걸 뭐 때문에 만든, 이걸 돈 주고 사 먹을까요? 이씨, 난 안 사 먹어. 살짝 신경 좀 달라게요. 기분이 살짝 언짢아졌어요. 맛보고. 왜? 맛없어요. 난. 세 번은 먹어봐야겠죠.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차라리 이거를 오븐에 살짝 구워갖고 크림치즈도 발라 먹어볼까? 아, 그래도 이 기분 나쁜 고추장 맛은 별로인 것 같아.
할라피뇨 맛이 이렇게도 나는구나.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얘는 완전 대실패. 선택 미스. 너무 싫어. 먹으면 먹을수록 짜증이 나요. 아까 차라리 얘가 더 맛있었어요. 얘 가자. 어서오세요. 여기 자꾸. 다시 왔어요. 그리고요, 그냥 이건 내 취향이에요. 난 얘는 진짜 다시는 안 먹어요. 기분이 살짝 언짢아졌어요. 왜? 배고픈데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연병 너무 맛이 없어요. 난. 먹는 거 없고 장난친 기분이야.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요. 달달한 거를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 했으니까 이 새로 나온 빵 하나 먹어볼게요. 헬로키티 부드러운 뭐 앙빵이래요. 자, 스티커 있고, 스티커가 뭔가 봅시다. 이런 거 1도 관심 없었는데. 아, 그냥 헬로키티네요. 예. 빵 모양은 요래 생겼네요. 헬로키티 얼굴이네요. 얼굴을 뜯어먹었어. 요래 생겼네. 속은 어떤가 봅시다. 아, 만주. 만주 비슷하네요. 왕만주. 이것도 맛없으면 짜증날 것 같은데. 딸기향이 나네요. 딸기라. 아, 딸기가 아니라 사과였네요. 근데 나는 왜 딸기 맛처럼 느껴졌죠? 한테 지 못들이요. 근데 사과 맛이네요. 아, 근데 나는 밥맛이 더 익숙해서 그런지 그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얘는 어쨌든 하나 먹는 걸로. 나쁘진 않는데 좋지도 않다. 근데 부드럽고 엄청 부드럽네요. 씹을 게 없어요. 입으로 살살 녹이면 녹아요. 햇반을 먹으면 문지름 없어져요. 다 먹어야 돼요. 얘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지금도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과잼 쿠키. 그만하고 비슷해요. 사과잼 쿠키는 약간의 씹는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겉은 조금 약간 바삭하진 않지만, 어쨌든 씹는 느낌인데, 아, 사과잼 쿠키가 겁나게 부드럽게 나온 걸로. 아, 설명이 됐을까요? 하여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절대. 내가 까다로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거는 누가 봐도 맛없다 할까요? 원래 베이글이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근데 아, 근데 진짜 맛없네요. 아까 솔직히 할라피뇨는 짜증이 좀 많이 났어요. 뭔가 장난친 것 같아요. 저거는 차라리 겉바속촉하게 구워갖고 잘라서 반토막 내갖고요. 반토막 쭉쭉구요. 반 갈라갖고요. 크림치즈 쫙 발라서 그래 먹는 걸로. 그래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저도 크림치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맛있을 거는 같아요. 맛있다라기보다는 이보단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었는데 배가 고파서요. 저거 피자 뜨고 말고는 크게 맛있다는 아니네. 그래서 솔직히 시간도 뺏기고 한 게 아깝긴 해요. 쭈꾸미가 더 먹고 싶네 갑자기. 여러분 오늘 불금이죠? 쭈꾸미에다가 한 잔 먹고 달려볼까요? 밤에 좀 먹고 달려야겠어요. 그래야 내가 일주일 동안 힘나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또 으쌰으쌰 주말 보내고 또 으쌰으쌰 한술 또 맞이해야죠. 여러분 미랑 행운대로 좀 찾아와요. 자꾸 유튜브 보고 왔다가 오면 내가 선물 줄게요. 확실히 100% 줘요. 우리 가게 한번 오세요. 안녕.